비가 내렸던 휴일과는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일도 옷차림 시원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차차 흐려져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한낮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군산과 부안 27도, 전주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낮 기온도 무주와 남원 30도, 진안과 장수 28도로 덥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